오늘은 모델을 이제 큐브 AI에 적용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기 오늘 할 거는 뭐 두 개 정도인데요. 그래서 그 두 개 관련된 모델 혹시나 없으실까봐 여기 여기 이번 오늘 할 모델 관련해 가지고 변환된 파일들 에 케라스 모델하고 저기 패트플러 라이트 모델 두 파일 올려놨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 모델들도 저기 코렉상에서 존재한 저기 다 오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이게 모델 실행시키셔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저기 필요하신 분들 있을까 봐 올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 사인인 관련된 모델을 한번 본 거죠. 그냥 그 테스플로우 라이트 마이크로의 헬로 월드 모델을 가지고 한번 그냥 그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어제 AI 쪽에서 그 정도 봤고요. 그러면 관련된 모델 파일이 나올 텐데 어차피 학습 끝났고 모델 파일이 나올 텐데 그 모델 파일을 어떻게 큐브 AI 상으로 컨버팅해서 내 프로젝트 안에 집어 넣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직접 해보면서 보도록 하죠. 별도의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래서 QVMX 상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걸 절차를 한번 보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그냥 궁금하시고 어차피 이거는 좀 넘어야 돼. QVMX AI 성능이나 뭐 AI 내를 주는 내용들을 다 안 해봤습니다. 근데 AI라고 하는 집어넣기 위한 하나의 그 변환 툴이고 그 변환 툴에서 나 만들어지는 함수의 사용법만 알면 되는 건데 그 거기서 만들어져서 사용하는 함수 자체가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 정도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인 부분이 훨씬 높다. 그리고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로 방문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이유는 큐브 AI라고 하는 변환 툴에서 나오는 라이브러리 셋들과 그게 변환해서 나오는 코드들이 동작하는 그 변환된 라이브러리 셋이 있거든요. 그걸 처리해주는 라이브러리 셋이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 셋이 어차피 클로즈드 소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스 상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a 파일, 스태틱 라이브러리 형태의 .a 파일하고 그 라이브러리에 해당 다루기 위한 헤더 파일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의 그 동작 방식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변환해가지고 내가 포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개념의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잘 만들어진 것을 내가 잘 사용하겠다의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QVMX를 띄워놓고 한번 해볼 건데
뭐, 이 부분이야, 뭐,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라.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소리가 끊기시나요? 아마 이 프로그램이 동작해서 올라가 아니라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지금 잘 듣, 예, 이제 괜찮죠? 아마 아까 리소트 잡아먹는 동작을 하면 아무래도 또 계속 끊길 것 같으니까 그때 그럴 일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했던 보니까 했던 부분이니까 반복적인 거라. 그래서 뭐저그 저희가 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소리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용할 보드가 이 보드죠. 그래서 이 보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MCU를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계속 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실습하셔도 되고요. 이왕이면 같이 진행하셨으면 하고요. 지금 제가 이게 온라인 상태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집에서 PC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디버그 시리얼 와이어 살리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MCU가 쓸수 있는 최대의 클럭을 쓰는 게 그냥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AI 모델을 돌리는 것 자체가 컴퓨팅 파워로 많이 요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전력 사항을 써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AI가 들어가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상태에서 클럭을 낮춰서 저전력을 사용한다라는 건 약간 좀 어폐가 있는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 퍼포먼스를 내도록 설정을 잡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 소리가 끊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뭐 120MHz 잡아놓고요. 저희가 할 부분은 로그로 봐야 되니까 유아트 살려야겠죠. 유아트 기본값 놓고 이렇게 하면 기본 세팅이 되겠죠.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뭐 다른 것들은 안 살려도 되니까 지금 여기 사이닝 모델에 관련된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그 모델을 큐브 AI에서 어떻게 임포팅 하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JTAG 관련되어 있는 라인하고 그리고 로그로 볼수 있는 UART 포트만 살려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AI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별도로 그 엔티사에서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소프트 패키지는 어제 그 멤스 센서 다룰 때도 보셨겠지만, 멤스 센서 다룰 때도 소프트웨어 패키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추가 패키지 사항이 지금 큐브 AI도 네, 추가 패키지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패키지를 눌러 보시면 AI 관련 상황이 나오고요. 그 AI 관련 상황에서 보시면 여기 버전링이 나오는데 당연히 계속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즉이 AI 관련 버전링을 쓰는 이유가 없으시다 그러면 최신 버전링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쓸 거는 AI 코어 부분이니까 AI 코어까지만 이렇게 설정해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보이니까 보시면 이 상황에서 소프트 패키지라고 하는 부분이 또 추가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소프트 패키지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AI X큐브 AI를 쓰겠냐라고 물어보는 란이 있는데 이건 당연히 쓰려고 한 거니까 네, 체크가 돼 있죠. 이 상황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컨피그레이션을 건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드 네트워크이 관련된 게 예. 만드는 모델을 포함시키는 컨피그레이션 창을 뜰수 있게 애드 네트워크 누르시면 이렇게 네트워크 카테고리가 하나 추가되고요. 만약에 더 다른 AI 한 모델이 아니라 다른 모델도 같이 돌리겠다라고 그러면은 가능한 형태의 이두 개가 돌아갈 수 있을 충분한 리소스를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돌리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예, 눌러주시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단지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여러 모델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이렇게 여러 개의 모델을 처리하려고 하면 그 모델이 돌아갈 수 있을 여러 개의 모델이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원과 성능을 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필요 없으시면 이렇게 지우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할건 이거기 때문에 모델 이름을 넣지 이렇게 예, 인풋에 관련된 이름을 지금 원하시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름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코드를 제너레이팅 할때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름을 좀 여러 개의 만약에 모델링을 사용한다라고 하신다면 이름이 좀 중복되지 않고 좀그 모델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도록 예, 인풋에 대한 이름을 정의해 주실 필요성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큐브 AI 소프트 패키지에서 저기 컨버팅 가능한
되게 AI 프레임워크들의 리스트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케라스나 텐서플러 라이트나 오닉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사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러 라이트 변환을 썼기 때문에 텐서플러 라이트 파일이고요. 그래서 이 라이트 파일을 이 브라우스에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파일을 갖고 왔고요. 그런 식으로, 예, 제가 파일을 갖고 왔습니다. 파일을 갖고 와서 여기서 보면 코드 제너레이팅 한다 그래서 이것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애널라이즈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 지금 이 애널라이즈가 다 끝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돌아가는 상태에서 정말 하나 보면 아, 소리가 크시니까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오래 걸렸다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돌리고 있는 모델 자체가 그렇게 큰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린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롬 사용량에 관련된 거, 뭐, 이런 정보들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파라미터라던가, 아니면, 여기 각각의 레이어에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 룸이나, 이렇게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롬 사용량이나, 이렇게 롬 사용량, 저희가 중요시하는 롬 사용량이나 이게 램 사용량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MACC라고 하는 거는 좀 복잡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산 복잡도인데, 그래서 뭐 어디 보니까 얘네들 저기 관련되는 뭐 문서 같은 거 보니까 세미나나 문서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1MACC당 M4 같은 경우에 9클럭을 사용하고 M7 같은 게 7클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20 곱하기 9 하면은 몇 클럭 만에 계산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정답은 아니고 대충 이렇다라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나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지금 이 애널라이즈를 해주면 지금 저희가 각 집어넣어준 텐서플로 라이트의 모델 파일을 지금 큐브 AI를 사용해서 C 형태의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포함할 수 있는 C 형태의 파일이나 자원으로 변환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OK를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코드 제너레이팅 하면 그 관련된 사항이 반영이 돼서 코드가 반영될 거고요. 그래서 좀더 추가적인 몇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롬 사용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램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MACC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쇼그래프라 그래서 모델은 사인 모델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첫 번째 여기 있는 사인 모델이라고 하는 건 없죠? 예, 여기 집어넣어준 테이프 라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모델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애널라이즈해서 변경된 형태의 그림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모리 유세이지라고 해서 각각의 이렇게 눌러보면 좀 작으니까 다시 띄워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레이어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메모리들을 각각 사용하고 어느 정도의 계산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눌러보시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보시면 아마 이쪽 레이어 얘가
댄스원이네요. 댄스원이 가장 많은 계산치를 차지하는 것 같고, 뭐, 인풋 데이터나 아웃풋 데이터의 형태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드 제너레이팅을 하면, 그거에 관련된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내용들을 또 설명해 드립니다. 이건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경우에 얘가 갖고 있는 그래서 외부 플래시나 외부 메모리도 사용하라고 하면은 여기 마크를 누르셔서 각각에 맞는 여기 어드레스 주어주시고 만약에 램을 쓰시겠다 그러면 이거 관련된 세팅을 하셔서 여기서 생성되는 파일들을 단지 내부에서 사용하는 내부 플래시나 내부 램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달려있는 회로를 구성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드의 외부에 달아놓은 SRAM, 메모리나 아니면은 플래시를 사용하셔서 좀더큰 자원을 확보해서 큰 모델을 돌릴 수 있게 그런 것들의 옵션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근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 밑에 뭐 밸리데이션 온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거는 TF-Lite라고 집어넣은, TF-Lite형 저희가 집어넣은 이 사인 모델에 관련되어 있는 검증과 이 사인 모델을 큐브 MX상에서 변환해서 C 파일 형태로 만들게 되면 그 C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형태의 검증을 이 큐브 AI 툴이 들고 있는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PC에서 한번더 밸리데이션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단지 변환 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 절차를 모델과, 여기 모델에서, 원본 모델과 변환한 모델에 대한 그 검증 절차를 여러분들의 PC상에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이 크면 클수록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여기 보면, 끝났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인딩 x86이라고 나오죠. 바인딩 x86에 대해서 돌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뮬레이터 레포트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어차피 이 부분이 어차피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집어넣게 되는 모델과 큐브 AI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모델은 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모델과 정확한 모델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원본 모델은 를 돌린다 그러면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많은 컴퓨팅 시스템들의 밑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MCU에서 돌릴 수 있게 한번더 가공을 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가공한 형태의 모델과
그리고 원본 모델 사이에 에러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율의 편차가 아마 이렇게 나와주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7승이니까, 10에 마이너스 7승이니까 상당히 적은 오차를, 그러니까 원본 모델과 변환된 모델의 오차율과 서로 간의 오차율이 그렇게 많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관련된 오차율이 여기 보시면 0.01 이하라 그러면 모델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저 0.01이 뭘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테스트와 실험을 해본 결과 아마 저런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형태로서는 그냥 원래 저희가 집어넣은 사이닝 모델, 텐서플로우 라이트의 사이닝 모델과 큐브 AI를 거쳐서 변환돼서 나온 그 사인 모델의 그 각각 실행시켰을 때 오차율을 봤을 때 마이너스 7승 정도의 간극이 있는 걸 봐서는 충분히 변화된 AI, 그 큐브 AI를 통해서 변화된 모델도 여러분들의 MCU에서 적용했을 때큰 무리가 없다라는 결론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이거는 롬과 램의 사용을 나타내는 건데, 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웨이트나 바이어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그 텍스트 데이터나 RO 데이터라고 그러죠. 그 관련된 것들은 롬에 들어가고요.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니까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텍스트 데이터나 RO 데이터, 예를 들어서 텍스트 데이터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 변경되지 않는 코드 같은 데이터와 RO 데이터 같으면은 그 전역 변수 중에서 그 초기화되는 전역 변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플래시에 적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트나 바이어스는 변경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플래시에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계산에 대한 액티베이션 관련된 것들과 그 레이어의 계산 부분에 필요한 정보들, 필요한 메모리들 있잖아요. 그 계산에 필요한 메모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롬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롬과 램 사이즈를 결정할 때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큐브 AI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간의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CRC 모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큐브 AI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리포팅 하신다 그러면, CRC 모델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액티베이션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왜? 어차피 CRC를 쓴다는 거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모델 간의 데이터 계산의 정확도를 위해서 CRC를 쓴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용도로 CRC를 더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냥 쓰시면 돼요. 서로 간에 뭐 그런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CRC를 쓴다라는 용도를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코드 제너레이팅을 하라 그러는데, 뭐 그래서 이 정도 사항만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코드를 코드 제너레이팅해서 보시는 데 그렇게 문제는 없다는 거, 기본상 지금 딱 필요한 건 그거죠. 지금 로그를 보기 위한 유학생 정도 살리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살리고, 큐브 AI
퀄리티를 살려서 그다음에 컨피그레이션은 뭐 정도입니다. 자연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IP 블록인 CRC 정도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네이블 됐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이 있긴 한데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델 관련돼서 플래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컴파팅하고 났더니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MCU보다 사용해야 되는 메모리 사이즈가 훨씬 더 커서 이 상태로는 적용이 안 쉽지가 않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압축 옵션이 있는데 컴프레션 옵션이 있는데 컴프레션 옵션의 단계를 조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컴프레션 옵션 단계를 조정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단계를 조정하시면 어차피 애널라이즈를 새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집어넣은 모델 자체를 지금 소통 AI는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MCU에 쓸수 있는 형태로 컨버팅 해주는 거거든요. 그 컨버팅 단계를 압축 단계를 추가해서 하라고 명령을 컨피그레이션을 해간 거기 때문에 아마 과정 자체가 좀더이 압축 옵션을 썼을 때와는 다른 형태의 변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보시면 메모리 사이즈가 모델에 따라 달라지고 많이 변경이 되거나 작아지기도 하긴 하고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것들 중에 아마 메모리 사이즈도 변경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컴프레션 옵션을 쓰면 메모리 이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밸리데이션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실제 주변은 모델의 오차율에 대비 아마 그 변형된 오차율이 그 컴프레션 뜨지 않았을 때보다는 좀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항상 이렇게 모델을 해가지고 내가 모델의 적용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에러율을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어차피 컴프레션 할게 맞는지 그대로 형태를 보여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번에 그 센싱 관련된 데이터 모델링을 할때 한번 적용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를 제너레이팅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델에 관련돼서 코드가 제너레이팅 되는 거는 적용돼서 확인되는 거는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거 코드 제너레이팅 하고 불러들이는 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소리가 끊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리를 하고 그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프로젝트를 집어넣어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작아서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만들어 보시면 여기 AI라고 하는 특색 패키지가 이렇게 들고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겁니다. 네, 만들어진 데이터나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미드레어 상태도 하나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 잘 보시면 미드레어에 AI라고 있고 이 AI 폴더 밑을 보시면 이렇게 헤더 파일을 존재하는데 이거에 관련된 소스 파일은 있지 않고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런타임 015 M4 GCC 520 버전의 M4 형태의 GCC의 라이브러리인 .a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퍼포팅해서 만들어 놓는 AI 모델을 여기서 그러면 실행시켜 주는 AI를 런시켜 주는 초기화하고 런시켜 주는 부분은 여기서 다 담당을 하게 되는 네, 그렇고요. 다 만들어지면 이런 형태의 추가적인 파일들이 추가된 것들을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건 이대로 그냥 보니까 한번 이거를 제가 지금 시간이 지금 여기 시간이 45분인데 2시 10분까지 여기 모델을 아까 전에 그 밴드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 모델 이용하셔서 여기 있는 소스 한번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소스량이 좀 많아서 타이핑이나 이런 거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2시 20분에 이거 관련된 거 동작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거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 20분까지 이거 관련돼가지고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그리고 다음번에 또 하나 지금 뭐야 사인 모델에 관련돼서 또 하실 건데 그거는 그것도 여기에 있는 코스의 흐름이나 골자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거 한번 해보시고 2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Okay. 뭐야, 이거 소리 하나도 안 들렸네? 그러면 20분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한 번씩 해보셨나요? 이게 지금 보시면, 요거, 소스 보시면, 소스는 뭐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고요. 여기,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텐서플로우 라이트 포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해도 이런 식의 배열이 나왔죠. 뭐 이런 식의 배열들이 보통 보면은 모델을 나타내는 배열들을 숫자들을 이렇게 배열화해서 나타내는 거죠. 뭐 웨이트나 바이어스 뭐 이런 것들을 숫자화하고 이것들을 해석해서 돌려주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사실적으로 보시면 쓰는 함수는 이게 답니다. 그래서 create 그리고 initializing 그리고 run.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었던 모델 네임이 사인 모델이라는 네임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 저희가 집어넣은 모델을 다루는데 다루기 위해 큐브 AI가 만들어내는 펑션들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요. 그세 가지의 이름이 이렇게 저희가 집어넣은 이름을 바탕으로 모델의 이름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I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어넣은 모델 이름 그리고 그 모델 이름 뒤에 create, init, 근데 run 이세 함수가 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한데 이세 가지가 다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 모델을 해석해서 큐브 AI가 다 만들어주거든요. 저희가 할 거는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할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저희가 할 거는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모델을 집어넣는 것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모델이 제대로 된 모델이 들어오면 그거에 관련돼서 그 모델을 다룰 수 있는 그 모델 네임을 갖는 크리에이트 그리고 그 모델을 만들고 인스턴스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그 인스턴스를 초기화하는 부분 그리고 그 인스턴스 모델을 가지고 돌리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게 큐브 AI의 골자가 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허무하죠? 뭔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다예요. 대신에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거 크리에이션 관련된 이런 변수들을 해준 건데 이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처리해야 되는 내부 연산에 필요한 버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저기 사인 모델 데이터 액티베이션 사이즈 이거 자체도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이것도 사인 모델 데이터.h라고 하는 여기 이 사인 모델의 데이터에 필요한 내부 파라미터에서 동작할 때 필요한 그 버퍼의 사이즈를 얘네들이 알아서 계산해서 이렇게 디파인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 아웃 관련된 이제 텐서 인 아웃 텐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집어넣을 데이터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시면 요거 관련된 내용의 인풋 아웃풋에 관련된 버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집어넣는 건 이거밖에 없죠, 지금. 요 내용밖에 없죠. 이 내용이 이해 안 가시면 아마 그거 CNN 관련된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은 요 내용이 나오니까, 요거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버퍼 잡아주고 여기다 초기화 주는 게 아니야. 여기 사인 모델이라고 하는 이게 한마디로 인스턴스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들어내고자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의 인스턴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크리에이션 해주면 이 사인 모델이라고 하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거 널 값이거든요. 지금 현재 들어오면 이게 인스턴스가 되는 거고요. 모델에 관련된 객체를 잡아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AI 파라미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여기 어디 들어가냐면 초기화할 때이 모델의 초기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델을 생성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집어넣은 사인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인 모델의 생성은 이 사인 모델에다가 받아오는 이 값인 거고요. 이 사인 모델을 초기화해야 될 텐데 그 초기화 값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인 모델 웨이트 겟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시면 이거예요, 이거. 지금 복잡하게 막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이거 단순하게 뭐냐면 웨이트 값하고 바이어스 값 집어넣는 거. 집어넣는 게 답니다. 당연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냐면 이것도 큐브 AI에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코드를 건들거나 할게 없어요. 왜냐하면 코드를 건들거나 할게왜 없냐면 벌써 모델에서 모든 절차들을 끝날 수 있게 모델을 구성해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 모델을 이용하는 거지 그 모델을 저희가 변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델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함수와 코드만 있는 거지 이 모델 자체를 변경하는 건 있지가 않아요. 단지 내가 집어넣은 파라미터, 인풋 파라미터와 아웃풋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모델에 들어가는 인풋 값, 그리고 모델이 추론해서 나오는 아웃풋 값, 그것을 어떻게 집어넣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만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큐브 AI 자체를 생각할 때는 되게 심플하다고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액티베이션 버퍼 사이즈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런 거고요. 이건 아까 전에 말했던 요거 초기화해준 거. 이것도 이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를 띄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까지 이 부분이 코드상에서 여기까지 부분이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모델에 필요한 버퍼나 이런 것들의 변수값이구나. 그러니까 메모리를 잡는다거나 이런 것들의 변수값입니다. 이게 다른 모델에 대해 변경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걸 쓰시면 된다는 말인 거거든요. 만약에 다른 모델이다, 그러면 다른 모델 값에 만들어진 것들, 이 이름만 바뀌는 거죠. 이 이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단순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 이거를 설명은 이렇게 눌러가 보시면, 여기, 예. 이게 AI 버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긴 하는데 현재는 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여기다 넣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를 보거나 다른 거 보더라도 얼마든지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뭘 받아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지금 크로즈 소스가 아니라 오픈 소스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가 어떤 용도로 쓰일지를 알수 있겠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AI 플랫폼 네트워크 크레이트라고 하는 펑션을 쓰긴 하는데 이 AI 크레이트 네트워크 얘는 알 수가 없죠. 저희 입장에서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모델을 저희가 생성해서 쓰고자 하는 모델을 그냥 생성해 준다 정도만 나와 있는 거지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주시고 이니셜라이징 해주시면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초기화 단계인 거고요. 모델을 생성하고 모델을 초기화한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추론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모델을 돌리는 행위는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풋 값을 집어넣을 때 여기 인풋 값은 하나죠. 어차피 하나짜리니까. 아까 그냥 그 나와 있었잖아요. 여기 어디지? 모델 쪽에던가. 여기 하나짜리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죠. 그래서 2.0 값을 집어넣어서 아웃풋 값을 받아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값을 읽어 보면 이게 되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예,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거 만약에 그거 뭐야. 컴파일 하다가 아무도 질문 안 하시는데, 뭐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컴파일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에러 표시가 떠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부분에서 하는 게 지금 플로팅이기 때문에 에러 표시가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플로팅의 출력 관련된 사항이나 플로팅 변수에 대한 입력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특히 무슨 얘기냐, 프린트 F의 플로팅 출력이나 스캔 F의 플로팅 입력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프로퍼티에서 세팅에 툴체인 세팅 가보시면 여기 이 부분을 활성화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풀 스펙이야. 여기서 만약에 스탠다드 C나 이런 게 상관없는데, 저희는 MCU에서 사용하기 위한 C 라이브러리 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로팅 포인트 처리를 위한 부분이 증가가 되면 바이너리 사이즈를 좀더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조차 만약에 필요 없으면 안 쓰게 하기 위해서 바이너리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옵션으로 빼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에러가 걸리시나 그러면 여기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0.5초마다 이 사인 값을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클리어 해볼까요? 대충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자 여기 사인 2 라디안입니다. 사인 2 도가 아니라 사인 2 라디안이에요. 사인 2 라디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값은 수치적으로 계산한다면 0.909299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0.907552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왜 정확히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 건, 사인 2 라디안에 대한 수치 계산을 한게 아니죠. 지금, 사인 값을 추정하기 위한 모델을 돌린 겁니다. 그 추정치의 근사치를 본 거지,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들은 사인 2 라디안에 대한 수학적 계산을 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추 이 정도 나오면,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오차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 오차율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못 쓰겠지만 이 오차율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 이거 쓰시면 되시겠죠? 옳다는 거.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 자체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그 만들어진 모델을 적용해서 쓰는 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거의 다 골자로서 이 내용이 다인 거예요. 이게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 데이터는,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관련되고, 이 나머지 관련된 건데, 이거에 대한, 소스에서 라이브러리에서 하게 되는 거죠. 포맨 저희가 인터그레이티드 했죠, 지금? 네, 라이브러리 패키지 만들어 지금 뜬다는 거. 그런 거고. 자. 라이브러리 소스 트리는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옛날 구조라 보시면 옛날 구조네요. 옛날 구조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현재는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5.2대 버전은 예. 소프트 패키지 내용 밑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예,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그 모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추가되고
이 관련된 부분 밑에 이 모델을 해석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시켜주는 부분은 이 라이브러리 미드웨어 SE AI 디렉토리 밑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거 관련된 사항들은 여기 이 라이브러리의 관련되어진 내용들은 이 헤더 파일을 참조하는 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 헤더 파일밖에 없죠. 사실 뭐 굵게 이 헤더 파일의 내용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헤더 파일을 저희가 다 봐서 큐브 AI의 동작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희의 목적은 내가 만든 이 모델, 내가 집어넣고서 돌리고자 하는 이 모델의 사용에 관련된 부분을 알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메인시에 지금 추가되어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자. 되고요. 뭐 이거는 여기 보면 모델 네임을 이렇게 보세요. 모델 네임을 얘는 지금 NN 네트워크로 지정했다는 거고 저희는 모델 얘가 아니라 저희는 모델 네임을 이렇게 아까 전에 이거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모델 네임에 따라서 모델 네임을 좀 다른 모델과 지금 하나의 모델이라면 모르겠지만 다른 여러 모델을 하나의 MCU에서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돌린다 그러면 그 모델을 분간할 수 있게 구분할 수 있게 모델 네임을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이유인 거죠. 저희는 사인 언더바 모델 언더바 크리에이트가 생기는 거고 NMN 네트워크라고 하면 NMN 네트워크 언더바 크리에이트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그 이름이 지어졌죠. 그러니까 여기 뭐 get info나 뭐 get error나 뭐 이거 디스트로 이거 없앨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안 쓴다 그러면 디스트로 해가지고 자원을 없애야겠죠. 할당된 자원을.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개 함수가 다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아요. 관련된 내용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이 여섯 개 내용의 함수가 만들어지는 게 다이고요. 이 여섯 개 내용의 함수를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사용할 것도 없죠. 그냥 생성하고 초기화하고 돌려주고 필요 없을 때는 없애주시면 돼요. 뭐 에러 상황을 확인한다거나 뭐 인포 상황을 특별하게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이 펑션만 사용하시는 게 예, 큐브 AI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 그렇고 뭐 그렇고 근데 그런 거 있겠죠. 문제는 여기 뭐 디버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저희는 이 툴을 돌리는 데 있어서 디버거, 하드웨어 디버거 있으니까 하드웨어 디버깅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볼 수 있는 소스 내 한계인 거예요. 내에서만인 거예요. 저희는 어차피 SE사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큐브 AI 소프트 패키지의 라이브러리.a 파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로 들어가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내부가 문제가 없으니까 배포하겠죠. 릴리즈 버전으로. 그죠? 네. 믿고 써야죠. 그래서 저 에러를 뒤져본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뭐 그런 게 있죠. 저 부분도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거는 저희도 뭐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네, 디버깅 하긴 할 수 없고 들여다볼 수 없고 그렇다. 그냥 믿고 쓴다. 어차피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S 쪽에서 계속 버전업을 하고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느 순간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버전업이 빠릇빠릇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보면 항상 바뀌죠. 그래서 지금 내용이 만약에 내년 후반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잘 모르는 내용이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예. 만약에 큐브 ST를 이용해서 AI 모델링을 돌려가지고 뭐 어떠한 제품을 만들겠다 내지는 그걸 사용해 보시겠다 한다 그러면 큐브 AI에 관련돼서 어디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주시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런 거 이런 거 싫다 그러면은 텐서플로우 라이트 마이크로 라이브러리를 아예 그냥 포팅해가지고 포팅해서 갖고 오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텐서플로 라이트 포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러니까 요즘에 흔히 타이니엠에 타이니엠에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걔도 되게 액티브하게 변화 물상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 만약에 이번 달에 했던 게 6개월 뒤에도 그대로 먹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또 오산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예의주시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이 에러 관련된 걸 보고 싶으면 이 에러 펑션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다예요. 아,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거는 ST에서 그 피부 AI 관련되는 예제를 몇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I 센싱이라 그래서 센서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이트가 들어가시죠.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거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저기, 여기 보시면, 아이디가 아니구나. 큐브 MX 보시면, 여기, 잠시만요. 이렇게, 큐브 MX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운받을 수 있고, 예. MCU 소프트웨어 패키지 말고 외부 확장된 소프트웨어 패키지들도 제공해 주죠. 그리고 암사에서 하고 있는 CMCS 관련된 이거, 여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셋들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리파지토리에 저장할 수 있게 해주긴 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ST에서는 이렇게 별도의 라이브러리 예제들이라던가 관련된 것들을 다 제공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것들은 이 툴을 이용해서 받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직접 다운로드 하셔서 봐셔야 된다는 거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관련된 내용들의 정보는 여기 이 사이트의 도큐멘테이션 관련된 부분 여기 나와 있는 예, 매뉴얼이라던가 예,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이런 부분의 문서들을 참고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 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포세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포세싱을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관련된 여기 스타트 가이드거든요. 퀵 스타트 가이드인데 이런 걸 보시면 이 포 센싱이라고 하는 이 추가 예제 라이브러리들의 동작을 어떻게 시켜야 되고 어느 보드를 타겟으로 썼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시려면 예. 요거 여기 보면은 이게 L475E IoT 01인데 저희는 L475가 아니라 뭐죠? LS 그거죠? 뭐 LS5V IoT 보드잖아요. 근데 이거는 호환이 가능하니까 나머지 부분 요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여기 들어간 거랑 예, CQ 칩 들어간 거 빼고는 그리고 MCU 바뀐 거 빼고는 호환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컨버팅해서 쓰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 예제들은 이렇게
이러한 상태의 보드에서 동작하게 만들어졌다라는 부분하고 이렇게 쓰면 된다. 예. 관련된 정의들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거나 좀 더 해보실 분들은 이걸 받으셔서 예, 관련된 설명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쓰시기에 좀 더 편하신 거 예,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어차피 이 보드들의 특징이 BLE 관련된 것들 쓰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그 앱이나 웹서나 그 앱스토어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연동해서 AI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센싱은 보시면 내가 걷고 있는지 뭐 뛰고 있는지 뭐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지 현재 위치가 뭐 집 아닌지 집 밖인지 차 아닌지에 관련되어 있는 모델링 관련돼서 이런 것들 제공해 주거든요.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이 나온다는 거 요 정보들을 보시면서 확인하실 방법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48분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할 거냐면 이 포센싱에 나와 있던 모션 센싱 중에서 사람이 걷거나 서 있거나 걷거나 뛰거나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HTTP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모델은 어디 있냐면 이 모델은 잠시만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모델에 관련된 정보는 여기 있습니다. 콜앱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셋이라던가 여러분들 직접 다 이렇게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이썬 레벨에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예, 거기서 맨 마지막에 예, 다 끝나고 예, 다 학습이 끝나고 만들어지는 요 모델.h5를 그 밴드에 공유시켜 드렸던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 모델을 이용해서 요거 이렇게 사람이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를 할 건데 그거는 10분 쉬었다가 할 거고요. 근데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이 유축을 여러분들 지금 실습으로 꼭 해보시라고 했죠. 이거의 연장선상입니다. 여기까지 돼 있어야지 이 뒤에 부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하셨다고 믿고 저는 그럼 1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때까지 저희가 며칠 전 큐브 MX 기본 다루면서 계속 손을 댔던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에서 그 관련된 그 육축 관련된 것까지 동작을 시켰다고 하시면 이 셀렉트 컴포넌트에서 어차피 저희가 하셔야 될 부분은 컴포넌트 포함시켜 주시고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늘어날 텐데 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 새로 추가된 큐브 AI 소프트웨어 패키지 이렇게 되죠. 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 애드 네트워크 하신 다음에 아까 전에 몰려들었던 모델.h5 파일을 읽어드려서 애널라이즈해서 쓰시면은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헬로 월드 사인 모델을 했던 거와 지금 이걸 하는 거랑 똑같은데 단지 차이점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써야 되는 모델이 이전 거는 텐서플로우 라이트
형태의 모델의 그 파일 형식이 텐서플러 라이트였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녀석의 그 집어넣어야 되는 모델의 파일 형식은 케라스 모델이거든요. 이것만 바꿔줘서 하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 리포트 하셔서 이거에 관련된 코드를 작성하시면 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도 아시겠지만 잠시만요.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관련된 내용만 추가시켜도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관련된 거. 네트워크 추가된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작성된 코드를 보면 작성된 코드는 별게 없습니다. 작성된 코드는 아까 전과 같이 액티베이션 그리고 인, 아웃, 퍼퍼 잡는 게 다고요. 여기 보면 인이 바뀌었죠? 그래서 싸인 모델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좋기 때문에 네트워크 크리에이트 하고 여기 보시면 당연히 얘는 현재로서는 아마 널입니다. 현재로서는 널이고요. 그리고 여기 네트워크 파라미터 그래서 초기화하는 파라미터 있죠? 그래서 예. 웨이트 관련된 값 집어넣는 부분하고,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이렇게. 액티베이션 버퍼 잡는 게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징 해주고, 여기까지가 이제 AI 이니셜 하는 부분이고, 런하는 부분 보면, 이프 패치 잡아준 다음에 여기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에 답니다.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애는 값이 세 가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풋 데이터는 엑셀라이터 데이터의 XYZ 축값이고요. 그거에 의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인하고 그거에 나온 값을 아웃해서 읽어보는 것. 요게, 뭐, 다를 게 없죠? 이거 보면은, 아까 전에 그 했던 거와. 요렇게 처리하셔서, 하시면,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버거가 걸리네요. 진행을 시켜주시면 지금 제가 이거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제 이렇게 버듯이 움직여주면 워킹 되고 빠르게 움직이면 이렇게 러닝으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진 모델만 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단지
큐브 AI를 통해서 뱉어내는 함수인 여기 인스턴스 생성하고 그리고 초기화하고 그리고 러닝하는 이 부분만 완료된다 그러면 그대로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는 두개 드린 거죠. 그래서 그 방식대에서 비교해 보시고 여기 보면 뭐몇 가지 함수가 있어서 그 값의 가중치대 이런 것들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추가적인 부분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응용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단지 모델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모델을 갖고 와서 컨버팅 해가지고 초기화한 다음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이세 개, 그러니까 많게는 디스토리까지 하면 네 개겠죠. 이네개 함수 이상의 것들을 존재하지 않고요. 그것만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큐브 AI 관련된 내용도 전부 다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이번 해커톤에서 지금 그 G캠프에서 나눠줬던 보드인 IoT 노드 보드 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커스텀 보드를 쓰시겠다라고 할때 지금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커스텀 보드가 AI 돌리는데 최소 기본 충족 사항이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기 보시면 MCU 셀렉터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MCU 셀렉터 딱 보시면 여기 어떻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교를 해서 여기 보시면 1804개의 MCU를 지금 에티에서는 공식적으로 배표하고 있는데 이때 여기를 필터링을 때려 보시면 1097개의 아이템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조건 이 쓰실 수 있는 이 아이템들이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고 돌리고자 하는 모델을 100% 다쓸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게 모델의 차이점에, 모델의 크기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잘 판단해 보시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최소의 충족 사항까지는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만든 모습이 입력되어진 모델 파일이 텐서플로우다, 라이트라 그러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 사항들은 다 해서 여기서 바뀌어지진 않는다는 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걸로 서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커스텀 보드를 제작해서 사용하시려고 한다거나 지금 나눠주신 보드 이외의 보드를 쓰신다 그러면 한 번은 체킹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큐브 AI 관련 사항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기 넘어갔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 모션 센싱 관련된 거. 모션 센싱 관련된 것들은 한번 실습을 해보셔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숙제 내라 그러는데 숙제로 이걸 낼게요. 왜냐면 이거 안 해보시고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하겠지만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숙제로 요거 돼 있는 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숙제로 본다 그러면 뭐 스캔F 구현하는 거랑 이거 입출 실습이죠. 근데 이걸 바꿔야겠죠.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번 주 토요일부터 오늘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했는데 주말에 하신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해코톤 참여하셔서 만들고자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됐으면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거 잘 만드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코톤 때 아마 온라인은 안 되고 오프라인은 안 되고 온라인이겠죠. 온라인이라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